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성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러스트의 메모리 관리 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러스트는 메모리 관리에 특별한 접근 방식을 사용해 성능과 안정성을 높인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목차에서 챕터 2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동 메모리 관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시연어 과제를 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수동 메모리 관리는 개발자가 메모리 할당 및 해제를 직접 관리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메모리 누수와 세그멘테이션 폴더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의 안정성과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해결책을 위해 가베지 컬렉션인 것이라 하죠. 자바에서 쓰이는 메모리 관리를 자동화하여 개발자가 메모리 할당 및 해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하고, 하지만 이제 가베지 컬렉터의 성능 오버헤드는 실시간 처리가 중요한 시스템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뭐 자바의 11 버전부터 들어간 GGC라는 것이 있는데, 뭐 Stop the World, 뭐 모든 프로세스가 멈춰서 가베지 컬렉션 하는 이 작업을 10ms 이내로 하는 목표를 하고 있다는데, 아무튼 이제 러스트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유권 빌림 그리고 수명을 기반으로 한 메모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컴파일 시간에 메모리 안정성을 보장하며 가베지 컬렉터의 성능 오버헤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러스트로는 뭐 메모리 누수가 절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뭐 언세이프 키워드를 통해 뭐 포인트 작업도 하고, 하지만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컴파일에서 버그를 막아주긴 하는데, 그리고 우측 코드와 같이 이제 언세이프 없이 순환 참조로 메모리 누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실행해 보면 정상적으로 실행돼 되고, 하지만 이제 left-cell이란 것이 있는데, 런타임에 가변 참조를 허용하며 RC는 참조 카운팅 포인트로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곳에서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first 노드의 자식 노드로 second를 추가하여 순환 참조를 만들면 first와 second 사이에 참조 순환이 생성되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합니다. 메모리 할당 정보를 출력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alloc 1540에서 메모리가 리기 발생되었다. 이는 순환 참조로 인해 순환 참조 카운팅이 절대 0이 되지 않아서 메모리가 정상적으로 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제 러스트의 메모리 강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이제 러스트의 메모리 관리가 소유권, 빌림, 그리고 수명의 개념에 대해 기반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제 가베지 컬렉터 없이 메모리 관리를 하고, 세그멘테이션 폴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고, 이제 GC가 없으니까 성능 오버헤드도 없고, 이런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우측 예제는 S라는 스트링을 만들고 다른 스코프 안에서 불변으로 빌리고, 이제 스코프가 끝나면서 이 빌림은 사라지면서 R2에서 가변 빌림으로 또 빌릴 수 있는 예제를 볼수 있습니다. 실행해 보면 이제 안에서 헬로우, 밖에서 헬로우 월드가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소유권 (ownership). 이제 러스트의 메모리 관리를 단순화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로 인해 메모리 누수나 세그멘테이션 폴트와 같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이제 정의는 러스트에서는 각 값에 대해 하나의 소유자가 존재하며 소유자가 해당 값을 관리합니다. 소유자가 범위를 벗어나면 러스트는 자동으로 해당 값의 메모리를 해제합니다. 나중에 또 드랍 함수로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예제 1을 보시면 값을 새 변수에 할당할 때, 보시면 hello라는 스트링을 만들고 s2에 s1을 이전하여 s1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s1 댕글링 포인터도 아니고 아예 데이터가 넘어갔습니다. 이제 예제 2, 함수의 값을 전달할 때, 그래서 메인 함수를 보시면 s라는 hello 스트링을 만들고 takes ownership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뭐 argument에는 s 스트링을 받게 해서 이 s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return을 시켜주지 않아 이 S는 이제 소유권을 여기서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예제입니다. 자, 그 다음 드랍 함수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러스트에서는 값이 범위를 벗어날 때 자동으로 드랍 함수가 호출됩니다. 드랍 함수는 메모리를 안전하게 해제하는 역할을 하고 직접 메모리 해제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개념에는 조금 더 복잡한 부분도 있는데, 클럽 메서드라는 걸 사용하여 소유권 이전 방지를 할수 있고, 이렇게 하면 S1과 S2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함수로 소유권 이전 후 반환 예제를 보면 아까 조금 다른 게 있다면 S를 그대로 리턴해줘서 소유권을 다시 받아옵니다. 그럼 S2는 이제 사용할 수는 있지만 S1은 여전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러스트의 소유권 개념을 좀더 깊이 이해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관련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메모리 관리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런타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측 코드는 드랍을 임플레멘테이션에서 디버깅 메셋을 추가해서 드랍될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실행해보면 여기서 헬로우가 만들어졌고 이제 스코프가 끝나면서 드랍되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빌림, 러스트의 발언 개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빌림 개념은 러스트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값을 참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빌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불변 빌림, 가변 빌림. 그리고 기본적인 규칙은 한 번에 여러 개의 불변 참조를 가져올 수 있지만 가변 참조를 가져올 때는 해당 변수에 다른 참조가 없어야 됩니다. 즉 오직 한 개의 가변 참조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통해 러스트는 컴파일 시점의 데이터 레이스 문제를 해결 방지합니다. 이 예제의 가변 빌림의 예제를 보면 이 경우 change 함수는 가변 스트링 타입 레퍼런스 매개변수를 받고 이제 s변수를 가변 참조로 빌림하여 함수 내에서 s의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변 빌림을 사용할 때는 원본 변수를 이제 mutable로 키워드로 선언해야 됩니다. 빌림 개념을 이해하면 러스트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도 값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레이스 문제를 방지하고 데이터 관리에 대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죠. 이제 빌림에 관한 조금 더 어려운 예제를 보면 우측 코드는 컴파일 오류를 발생시키는데 그 이유는 이제 s immutable 바로 변수가 s의 불변 참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하나에 이제 서로 동시에 가질 수는 없고 여러 불변 참조는 가져올 수 있지만 한 개의 가변 참조만 한 영역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저희가 뒤에 추가한 이 SImmutable를 여기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라이프타임을 이 SImmutable 바로는 여기까지 산다라는 것을 정했는데 이 스코프 안에서도 뮤터블로 빌려서 에러가 나는 것입니다. 자, 라이프타임, 참조의 유효기간 이야기. 이제 러스트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 주기도 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제 라이프타임이란 참조가 유효한 기간 동안 해당 값이 메모리에서 해제되지 않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러스트에서 참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죠. 이제 라이프타임은 함수 시그니처와 구조체에서 사용되며 이를 통해 참조들이 얼마나 오래 유효한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함수 시그니처에서 라이프타임을 사용해 봅시다. 우선 라이프타임은 이렇게 쓰면 lifetime a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고 lifetime a로 읽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a라는 lifetime을 통해 입력 인자들과 반환값의 참조들이 동일한 lifetime을 갖도록 합니다. 구조체에서도 lifetime을 사용할 수 있는데 다음 예제를 보면 a라는 이름 필드가 참조하는 문자의 슬라이스의 lifetime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구조체가 유효한 참조를 가지도록 보장합니다. lifetime은 러스트의 빌링 검사기와 함께 작동하여 참조가 유효한 기간 동안 값이 메모리 해제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컴파일러가 라이프타임을 자동으로 추론할 수 있지만 복잡한 상황에서는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라이프타임을 표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라이프타임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러스트의 빌링 검사기가 메모리 관리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능과 안정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예제를 준비했는데 예제는 구조체와 라이프타임을 함께 사용해 볼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래퍼라는 구조체를 정의하고 있고 이 구조체에서는 lifetime a와 generic type t를 사용합니다. 래퍼는 value라는 필드를 가지며 이는 generic type t에 대한 참조를 저장합니다. 래퍼 구조체에 대한 new 메소드를 impl 블록에서 구현했고 이 메소드에서는 value를 참조를 받아서 래퍼 인스턴스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메인 함수에서는 x와 y라는 두 개의 값이 정의되어 있고 X는 스택에 저장되는 정수이고 Y는 힙에 저장되는 정수입니다. 이건 포인터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괄호로 둘러싸인 블록 안에서 스코프, 래퍼 인스턴스를 두 개 생성하고 각각 X와 Y를 참조하게 합니다. 이 경우 래퍼와 래퍼2는 각각 X와 Y의 참조를 가지고 있고 래퍼의 라이프타임 X와 같은 범위를 가지며 래퍼2는 라이프타임은 Y와 같은 범위를 가집니다. 이 예제에서는 블록이 끝날 때 y가 메모리 예제에 해제되고 이제 메인 함수가 끝날 때 x가 메모리에서 해제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이제 lifetime을 명시적으로 표기하고 lifetime을 사용해 구조체가 참조되는 값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우측 코드도 비슷한 예제인데 실행해보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빌링 검사기. 이제 말씀드린 빌링 검사기입니다. 빌링 검사기를 이해하려면 러스트의 빌림 규칙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했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한 번에 하나의 변경 가능한 참조 또는 여러 개의 불변 참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변, 불변, 빌림 이런 건 안 되고 참조는 항상 유효해야 합니다.
빌링검 사기는 컴파일러의 일부로 적당하며 소스코드를 분석하고 이러한 빌링 규칙을 적용하여 메모리 관련 오류를 방지합니다. 빌링검 사기는 오류가 발생하는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 오류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개발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코드는 변경 가능한 참조와 불변 참조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위코드는 컴파일러 시간에 오류로 간주되고 빌링검 사기는 X가 동시에 변경 가능한 참조 Y의 불변 참조 G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자는 빌링 규칙을 준수하도록 코드를 수정해야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빌링검 사기는 코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메모리 문제를 사전에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컴파일러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러스트는 런타임 메모리 관련 문제를 방지하며 개발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 마무리로 이번 챕터에서는 러스트 핵심 개념인 소유권, 빌림, 빌링검 사기, 그리고 뭐 라이프타임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러스트의 메모리 관리 체계의 핵심이며 이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메모리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러스트의 강력한 컴파일러와 빌링검 사기는 코드가 메모리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우측 문제를 실행해보면 컴파일러 오류가 나는데 라이프타임을 이해하고 스코프를 이용해서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여기서 볼 수 있고 자 이번 챕터에서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러스트로 작성된 코드는 높은 성능과 안정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번 챕터에서 배운 개념들은 러스트 프로그래밍의 기초이므로 앞으로 진행된 내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러스트의 핵심 개념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놀라운 메모리 관리와 안정성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의 챕터에서는 더 많은 러스트의 기능과 라이브러리 같은 것을 살펴보며 이러한 기본 개념들을 바탕으로 더욱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것입니다. 그럼 이번 챕터를 여기서 마치며 다음 챕터에서 더 흥미진진한 러스트 프로그래밍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